여러분, 벌써 2016년의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皆さん、もう2006年の半分が過ぎています。그리고 우리는 2016년의 7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は7月の最初の礼拝を、7日を迎えています。그리고 오늘은 2016년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そして今日は2016年の初穂の刈り入れの祭りを記念する日です。맥주 감사 주일이 무엇입니까? 初穂の刈り入れの祭りって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유월절이 지난 그리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긴 말씀입니다. 初穂の刈り入れの祭りというのは、杉越の祭りが過ぎてから7週が過ぎた次の日、個人の日に神様を感謝して礼拝を捧げる、記念する日であります。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날 지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そして杉越の祭りが過ぎてから7週が7回過ぎて49日、次の50日目に捧げる礼拝といって、7週の祭りとも呼ばれています。이 맥주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初穂の刈りの祭りの由来について神様は聖書を通して語っておられます。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民たちは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서 살았습니다. 사람인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人間なのに人間らしく生き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그들은 일을 할때 노예여서 신발을 신을 수도 없었습니다. 彼は 노예의 身分なので 靴を履くことが許されませんでした。 또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그 아이를 죽여야 했습니다. そして男の子が生まれたら、 その男の子は殺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그것이 애굽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법이었습니다. それがエジプトで奴隷として生きるそのイスラエルの民たちへの法律でありました。 사람인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人間ですけども、人間として扱い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 고통이 있었고 そこには苦しみがありました。 슬픔이 있었습니다. 苦痛悲しみがありました。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そのようなイスラエルの民たちを神様はエジプトから連れ出しました。 근데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은 있어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彼らには奴隷根性はあっても信仰の根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2주면 갈수 있었던 땅이었었는데 それで神様が約束してくださったカナの地は2週間で十分行き着くことができる地だったのに、 믿음이 없어서 40년 동안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이동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지구가 나이가 유에니 40년의 시간 사막의 ような 아라노데 이동시나가라 暮ら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神様の導きの中で 하나님이 품으시면서 神様が抱いて 긍휼하심으로 아레미오 갖게 그런 긍휼하심을 덮으면서 40년이 지났습니다. 아레미네오 갖게나가라 40년간 暮らしたんです。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는 죽고 이집트から 連れ出された 第1世代は 皆 아라노데 死にました。 두 번째 세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第2世代が 神様の 導き 助けによって 가나안의 地に 入ることができました。 그리고 지파별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そして 12부대국ごとに 土と 道の 流れる 가나안의 토지を 割り当てられました。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そして가나안地で彼らは種まきをしました。 그리고 첫 번째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됐습니다. そして一番最初の大麦と小麦を借り入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때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その時に新明記中6章に神様は彼らに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아. 私の民イスラエルよ。 너희가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あなたがエジプトで奴隷であったことを覚えなさい。 광야에서의 너희들의 모습을 기억하라. 아라노데에おいての あなた方の姿を覚えなさい。 오늘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도왔던 것을 기념하라. 今まで私が導き助けたことを覚えて守りなさい。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맥주절 칠칠절을 지키라. あなたはあなたの神主の御前で七種の祭りを捧げなさ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은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아나타나가미슈가타마왔다시크니오지테소레조레지분노사사게모노모테데나케레바나라나이. 이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생겼습니다. 에このように初穂の刈り入れの祭り七種の祭りができたわけです。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를 모든 민족을 모든
시간들을 초월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미고토보와 모든 시대와 직관, 소세테노 세대요 초이즈시대에 아테하마루 고토바데아리마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코노요나 하나님의 미고토바와 신니 또 이바레테마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미고토바와 신니 토시테 와타사치와 우키르테 신지테 오늘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타미도 사れている 와けです.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래서 이마노 지다에 있기를 우리たちも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たちを 導き その導いている 하나님의 導きに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를 다스키게 くださった その 다스케. 그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그리고 감사시 오이아요 시나가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요나카노 스베테노 교회와 하나님의 타미다치가 교회 가리이레의 마츠리의 레아이토시테 기념시 레아이오 사사게테이룬데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맥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교 카미사마와 하츠오노 가리이레의 마츠리를 통해서 우리たちに 카타라레루 메시지가 아리마스.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츠노 고토 와케테 스타에타이토모이마스. 맥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츠오노 가리이레의 마츠리를 통해서 카미사마가 카타테 오라레루 메시지와 다이치 고레데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たち 미츠비키 다스키테 그다타 소노 카미사노 메그미 와스레테와 나라나이 또 의미가 아리마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카미사마노 메그미 와스레테와 나라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도왔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 노예로서 살아있던 카레라니 카미사마노 다스키 미츠비키 와스레테와 나라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도우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르노데 카미사마가 미츠비키 다스케타 소노 메그미 와스레테와 나라나이 또 의미가 아리마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たちも 同じなんです.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을 땐 우리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たちが 예수様을 신지지 않았다時には 우리たちは この世に 属するものであれ 사탄의 子供でありました.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こういう私たちを神様が選び救ってくださったそのことを覚えて記念しなさい感謝しなさ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神様の御言葉 通りに 生きることなく 내 뜻대로 살았던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도우리니 기대했다 아라노데 기대했다 우리たちに 대하する 神様の 恵みを覚えて記念しなさいと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리면서 삽니다. しかし多くの人々は忘れながら生きてるんですね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었습니다. 本当に死にそうな苦しい時がありました.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それで神様助けてください助けてくださいと祈りました.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도우셨습니다. 神様その人を助けそして導い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그 사람이 안정을 찾았습니다. その人はそれでやっと安定した生活ができました. 시간이 지나면 しかし時間が経つにつれて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神様の助けをその助けをその人は忘れてしまうんです. 또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그때를 잊어버립니다. また死にそうに思ってたあの頃のことをまた忘れてしまいます.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こういう意味で神様はイスラエルの民たちに語っておられます.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あなた方は今カナの地に入って暮らしている.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어서 고통받고 슬퍼했던 그때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しかしエジプトで奴隷で苦しんで悲しんでいたあの頃を 忘れてはならない. 거기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そこから導き出された神様の恵みを忘れないで記念しなさ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あれのであなた方を導いて助けたその恵みを覚えて記念しなさ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皆さん私たちも同じなんですね. 우리 아가페 교회가 시작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아가페 교회가 始めに始まった時には 礼拝を 捧げられる 礼拝堂が 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しかし今私たちには 교회가 あります.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어머이끼리 레아이를 사사게라레루 그 레아이도가 아른데스. 언제든지 달려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처 이 교회가 있습니다. 이치데모 하시테 레아이를 사사게라레루 그 레아이도가 아른데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었을 그때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たち 교회가 나갔다 레아이도가 나갔다 아노코를 忘れないでくださ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뭐다 이마 今日の地下まで導いてくださったその神様の恵みを覚えていましょう.
우리는 예전에 없었던 가정이 있습니다. 私たちは以前かつてなかった家庭を持っています。 예전에는 정말 미친 망아지처럼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있습니다. 以前は家庭では自分勝手に生きてきた私たちが一家の家長となっています。 정말 예전에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本当に以前は自分身勝手に生きたんじゃありませんか。 어디 속해지고 싶지 않고 속박되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どこかにも属したくない何かに縛られたくないと思ってたでしょう。もう放し飼いされた犬みたいに自分自由に生きてたんですね。しかし今は家庭を持っています。家長이되어있고そして奥さんに飼いならされて生きてるんじゃありませんか。感謝해야됩니다。感謝すべきなんですよ。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전에 없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以前かつてなかった子供がいるんです。 어떤 한 가정은 의사로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ある家庭は医者から子供が持てないと言われてしまいました。 근데 그들은 기도했고 しかしその家庭は祈りました。 성도들은 중보했습니다. またみんな取り、生徒さんたちは取りなし祈りをしました。 그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その祈りが答えられて子供が授けられました。奇跡を見たのです。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それって生まれた子供は今小学生なんです。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感謝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잊지 말아야 됩니다. 忘れてはならないのです。 예전에 없었던 직장이 있습니다. 가치でなかった職場があります。 예전에 한 가정은 직장이 불안했습니다. 以前ある家庭は職場が安定し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언제 일이 없어질지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その 職場가 なくなってしまうか不安の中で暮らしていたのです。 부인은 불안했는데 남편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은 또때는 불안한 상태였다가 その 단나상과 전혀 불안되어 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そういう人間だったんです。 그러다가 결국 직장이 없어졌습니다. やがては結局 その 職場も なくなってしまった。 그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その 가정에 定期的に 축복의 礼拝が 捧げ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하루는 그 예배 가운데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ある日その 礼拝で 献金を捧げる時間になりました。 집에 있는 물질 다 가져와라. 家にある 物資数 전부 持ってきてください。 하나님께 드리자. 神様に捧げましょう。 그 부부가 결혼 반지도 뺐습니다. その 夫婦は 結婚 指輪も 出したんです。 그때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단나상의 시지상이 고이마시다. 목사님, 오늘 간신히 노가다가 생겼는데요. 거기까지 갈 차비는 이거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겨우 약도 로카타노 일일치의 시고도 되기다노니 고치시다께요. 놓고시도 오시인데스.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야, 소리와 이제스네. 소리 돌리시도 다사이 또. 근데 속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 고코나카데와 다시야 고못단데스. 아, 저 믿음 새끼죠. 이마다니 신고가 나이나 또 못한데스네. 그리고 그렇게 축복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크크의 이노트 토모니 레아이오 사사게마시다. 그리고 그 헌금을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게했다 겐킨과 가시탄데스. 근데 지금 직장이 없었던 그 가정에 좋은 직장이 있습니다. 시카시 아르웨스 직구바가 나갔다. 그 가정에 스바라시 직구바가 되기탄데스. 교통비는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집사님이 지금은 금성맨 아니 LG맨이 되었습니다. そのでも交通費だけ残してほしいんですとそう言ってたその資産が今は LG 電子マンになりました。 금성맨 아닙니다, 여러분. LG 맨입니다. LG 電子の立派な社員になりました。 우리는 예전에 감사해야 됩니다. また皆さん感謝しなきゃなりませんよ。あの時を忘れてはなりません。 그때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간절했던 기도했던 그 예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あの時 ここ 切断의 思いで 레아이를 사사겠다 あの頃を 忘れてはなりません。 또 어떤 분은 8년 전입니까? 혈액암으로 죽음의 절벽 앞에 서 있었습니다. またある方は 8년 前に 血液がんで 死の 切壁に 立たされていました。 하나님 그를 도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神様 その人を 助けて 生か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옆에서 일본어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その人は今私の隣で日本語の通訳をしています。 그 병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あの病室を覚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때 사모님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あの時あの사모님が奥様がとても苦労しました。 속으로는 빨리 가야지 나도 새 시집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心の中では早く兄に呼ばれたら私も新しい結婚ができるかもと思ってたかもしれません。 매일같이 간호하면서 힘들어하면서 毎日 간병をしていたんですね。 얼마나 가족들이 힘들었습니까? 가족
ことに苦しんでいました。그런가운데서살아났습니다。その中で生き延びることができました。정확하게말하자면살려주셨습니다。正確には神様が生かしてくださいました。그럼그때를생각하고지금도순결을작정하면서사역해야되지않겠습니까？で、あの頃を目指して今でも準拠を覚悟して働かなければいけないじゃありませんか？인간이라면。人間であるならば。어그인간이인간이라면。本当に人間であるならばです。확실하게더사역해야되지않겠습니까？もう確かに確実に働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어떻게우리가하나님께서인도하시고도우신거이거를어떻게다일일이다설명할수있습니까？神様の守り、助け、導きをどうやってこの言葉で言い表すことができるんでしょうか？우리삶에어두움과같은그런때가있었고또밝은때가있었습니다。私たちの人生には闇の時があれば明るい時もありました。이모든굴곡속에서このようないろんなその凸凹な道の中で정말힘들었을때本当につらかった、苦しかった、하나님을외쳤을때そのあの頃神様に叫んだ時、예수님을외쳤을때イエス様を叫んだ時、여러분그때를잊지마셔야됩니다。あの頃を忘れてはならないのです。내가지금있는이자리에있는이유가무엇입니까？今私がこのところにいられる理由は何ですか？하나님의인도하심이있었고하나님의내게도우신그도우심이있었기때문에내가지금이곳에있을수있는것입니다。神様の導き、神様の助けがあったがゆえに今私がこの場所にいられるんです。우리삶속에서하나님의인도하심、하나님의도우심을생각하면서皆さん、私たちの人生の中での神様の導き、助けを思い出しながら、늘하나님앞에감사하는감사신앙으로살수있기를주님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いつも主の御前で感謝を捧げる、感謝の信仰を持って生きることを主の御名によって祝福します。감사의신앙으로살아갈때、感謝信仰を持って生きれば、하나님께서우리에게더감사할거리를주실줄믿습니다。神様はもんそ感謝すべきことを与え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しょう。맥주절을통한하나님의메시지두번째입니다。この初夜の刈り入れの祭りを通して神様が語るメッセージはこれです。둘째로내가했다고교만하지말라는것입니다。2番目としては自分の力でやったと傲慢にな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내가농사를지었으니까열매를맺은거라고하지말라는것입니다。私が畑を耕したもんだから収穫ができたと言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오히려열매를거둘때두려워하라했습니다。むしろ収穫の時に恐れる心を持ちなさいと。신명기8장12절에보면하나님께서이스라엘백성들에게이렇게말씀하십니다。신명기8章中2節に神様は이스라엘民にこう言いました。너희가하나님의도우심으로배가불러질때。あなたの神、主の助けによってあなたが食べて満ち足り。너희가아름다운집을짓고너희가거기서거할때。立派な家を建ててそこに住み。너희의수양이번성할때。あなたの牛や羊の群れが増え。너희의은과금이많아질때。あなたの金銀が増し、너희소유가풍성해질때、あなたの所有物が増し加える時、그때너희두려워하라。その時恐れ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왜냐하면너희마음이교만하여너희하나님여호와를잊어버릴까하노라。その時あなたの心が高ぶり、あなたの神主を忘れるそういうことがないように。가나안땅에들어왔던거저절로내가걸어서들어온거그렇게생각하지말라는거예요。가나안の地に入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自分の力で入れたと思っては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내가씨를뿌렸으니까。私が種をまいたんだから。내가농사를했으니까。私が畑を耕したんだから。열매를거두어라。이렇게생각하지말라는것입니다。こういう実の刈り入れができたのだとそのように考えてはならない。여러분누가감사를하지못합니까？どのような人が感謝できないのでしょうか？마음에하나님의은혜가없어서마음이딱딱한사람감사하지못합니다。心に神様の恵みがなくて心が固くなっている人は感謝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마음에하나님의은혜가없어서교만한사람마음이교만한사람절대감사하지못합니다。心に神様の恵みがなくて心が傲慢になっている人、高ぶっている人は絶対に感謝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근데교만한사람중에영악한사람이있습니다。でもその傲慢な心の中の人でずる賢い人がいるんです。감사해야된다는거압니다。感謝しなくちゃということは知っています。그래서사람들앞에서보이는데앞에서감사하는흉내는냅니다。それで人々の前で感謝だなという真似をする人がいるんです。하지만마음이딱딱하고교만한사람은절대하나님보시는진짜감사는절대할수없습니다。しかし心が傲慢で固くなっている人は神様の御前で絶対に心からの感謝はできないはずです。사랑하는여러분、愛する皆さん、우리는세상의모든것을다가졌다할지라도、私たちはこの世の全てを手に入れたとしても、하나님앞에서사람앞에서
마음에 교만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이마에 히트비트 이마에 국고로 닦아버리거나 고만한 국고로 못하는 요니 시마시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어떠시오 다스키데크 사스타스는 매금이여 왔으리나이 말 왔으리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로 신님 이마에 국고로 헤리크다로 견센나 신고 못해 대대기마시오. 메시지 맥주절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츠오노 가리이레노 마츠리오 도시데노 카미사마노 메시지 사이고 3방매 데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초노 혼문데 카미사마 카타토 오라레마스. 내가 너희를 축복한 대로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아나타가타와 시크 타마왔다 시크크니 오지때 미지카라 데때 사사게모노 사사게나키레바 나나이토 시자이마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나상 오모이 다시테미테 구다사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에게 내 사사기모노 사사기를 드리는 것도 이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다기래바 절대 무리나 것도 됐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을 신지때 이나기래바 절대 무리나 것도 난 됐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린다 그랬어. 세우시오면 또 하나님을 아이스르 호도 사사게 라레르 또 가있다리마. 네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 아나타노 코코로니 카미사마가 이르다라바 소노도끼니 사사기로도 되기로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는 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도요 모이데 오카네요 가세이드는 데스까? 어떻게 누구 드립니까 그걸래? 고이 와타시가 가세이다 코노카 다레니 사사기요 사사기나세 또 이유노? 그 또래 같은 상사한테서 막 굽실굽실 거리면서 번 돈이거든요. 아노 기치가 있는 요나 조신이 헤리 백급백급 시나가라 가세이다 오카레나노니 막 육체적으로 피곤해하면서 가라드와 스카레 기때 이나가라모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으면서 세시데키라 스트레이 웃기 때 이나가라모 그러면서 악착같이 버는 돈이거든요. 고꼬로 오니시때 가세이다 오카레나노다. 직장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인자상 요르나카노 쇼쿠바니 세준하시 또 이런 데스까? 대부분 또라이잖아요. 다했다 기지가이란 데스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또라이라 그러지만 보통 힘들게 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민나상 호네오 오리오나 오모이데 오카네 가세드로 되셔. 젠상을 보십시오. 민나상 젠겐제 교다요 것도 밑에 그다사이. 쉽게 돈 법니까? 민나상 야스코 오카네 가세드로 오모이마스카? 얘기를 들어보니까 뮤지컬을 하는데. 민나상 혼자 뮤지컬을 야때는 데스네. 자기보다 더 큰 여자를 이렇게 들어올려야 된대요. 지분 요리모 카라다노 데카이 조세요 못지하게 낫기래바 나나이다 소데스요. 그걸 매일. 소리 많이 듣지는 않았어. 근데 그 여자는 마음 놓고 안긴다는 거야 이거. 네, 저는 조세 오모이끼리 나가고 네 도비꼬데 그런다 소데스. 아니 지금 루카 예레미를 안고 있는 것도 힘든데. 네사 이마 루카 한 살짜리. 이스라엘 루카크 또가 에리짱노 못자기는 뭐 지금까지도 다행됐어요. 매 예배 매 공연 때마다 그 여자를 든다는 거야. 마이 순간 고행된 것도니 집으로 가라들면 대가의 조세는 시도 못지 아게때 오돌아날게는 나나이. 얼굴로는 힘들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일단 가오데 뭐 쓰라이 그릇이 또 가오데 알아봤어도 되기마스까? 막 노래하면서 목에 폴림이 생기기까지 막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라고요. 소유원이 뭐 애가 오데 찍을 때 거의 오다시 때 옷가네가 가세야 되는 데스. 그런 돈은요 소노요나 옷가네와 쉽게 줄 수 없는 겁니다. 간단히와 사실 다세나인 데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라 아르시토와 집을 이노치리 옷가네와 아시테리 시토가 지싸니 이른 데스. 그런 돈을 예물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소노요나 오카네요 사사게모노 또시테 카미사마니 사사기를 드리고 또와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소레와 카미사마 혼돈이 아시테 이나끼레바 무리 느끼나 이것도 난데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 와타시니 에이네노 치여 그다쌌다 소노 카미사마 아시나끼레바 무리 느끼나인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카시 카미사마와 가타테 오라레룬데스. 네가 나에게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아나타가 와타시카라 시쿠쿠 오케타노카 소노 시쿠쿠니 오지테 소레줄에 사사게모노 모테 테테 기나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예물이 받고 싶어서 그게 꼭 있어야 돼서 하나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카미사마가 와타시타치를 못대로 쓰는 옷가네 수시츠 소리 호시가 떼일까라 다시 때 모라이타이까라 사세기 나사이 또 유노데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보시기 위하시고 카미사마 타다 고치신의 타미노 신구가 믿다인데스. 그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타다 시크그시다이 오모 다케란데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와타시와 와타시나르니 신구 생활의 나카데 복가의 나카데
感じたことを受けたことがあります。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사람은 一番賢くて知恵ある人というのは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지키는 것이 지키는 사람이고요. 神様が 守りなさいと 神様が 言われたことを守る人であり 하나님이 하라는 거 행하는 사람. 神様が しなさいと 神様が 言われているものを するものであります。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시기도 하고. その人は神様の計画の中に歩ませます。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その人を通して栄光を受け取ります。 그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축복하시기도 합니다. そして霊的においても陸的においても神様は祝福してくださったりもします。 혹 그 사람의 삶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もしその人の人生に悲しいことがあるならば喜びに変えてくださるんです。 걱정의 마음을 기쁨의 평강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心配悩み事のその思いを平安喜びに変えてください。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시고. そして病のものは健康なものに変えてください。 안 되는 일을 되게끔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順調にいかないことを順調にいけるように変えてくださることを私はこの目で見てきたんです。 늘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いつもアガペの皆さんに述べているように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였어. 神様の御言葉通りに守り行いましょうと。 말씀 지키며 행하면서 살자였어. 御言葉を守り行っていこうじゃありませんかと。 그가 진정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そういうものが霊においても肉においても誠の幸いな人であるからなんです。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そのような人が天においても一番偉いものになれるからなんです。 하나님 말씀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神様の御言葉を守り行っているものが つまり神様を愛している人だからなんです。 사랑하는 여러분, 愛する皆さん、 2016년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2016年の初の借り入れの祭りを迎えながら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성도님 모두가 愛するアガペ 교会の皆さんが 그 가정이 皆さんの家庭が 그 하시는 모든 일이 皆さんの全ての営みが 하나님이 풍성히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실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타에테 유스테 미치 아우레르요나 식욕을 깨도록도 되기를 우츠와니나르고토 시노미나니요테 식욕을します.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それで 주가 후타타비 고라레루 소노 히마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시여 시가 와타시요 코노요니 미치비테 쿠사사타노데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시가 와타시요 코노요니 쿠사사탄데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코노요니 국가시나라 하나님께 예고 가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마오 아가메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마니 감사하고 사사게테 이키루 와타시토 미나사니 나루고토 시노 미나니요테 시쿄쿠시마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요 니기리 시메테 이쇼니 노리마쇼. 그리고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교 하츠오노 시가쿠 감사사이 시즈를 迎えて 세산식을 行います.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나를 아라이 기오메테 구다사이.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나를 기오메테 구다사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주의 리크토 치오 노무 도끼니.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사마, 나의 우치에 하달아이테 구다사이.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낙하에 하달아이테 구다사이. 또 내가 늘 감사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また私は感謝の信仰で行きます。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切に呼びながら祈っていきましょう。